2023년 7월 5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전 5시 50분 55분 6시 거의 다 되었고 조금 전에 한 40여 분에 일출 시작했고요. 여기는 터키의 풍선이 해를 가렸습니다. 네,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이클립스였습니다. 이클립스. 자, 오, 다시 해가 풍선 너머로. 네, 일식이었어요. 일식. 잠시 일식이 있었습니다. 인공일식. 풍선에 의한 인공일식. 그리고 다시 해가 빼꼼히 수줍은 얼굴은 드러냅니다. 해와 함께 수백 개의 풍선.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진짜. 저 위에 높이 올라간 녀석도 있고, 그래서 일출과 함께 일출 장면을 이런 걸 갖다가 일석이조, 일석삼조, 꽁먹고 알먹고 동짓으로 불쬐고 뭐 이런 느낌. 예, 일출도 보고 그레메의 독특한 자연 경관도 담고 구경하고 그리고 이 스펙타클한 수백 개의 블론들이 동시에 떠서 하늘을 가득 메우는 이런 장관도 감상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일석이조, 일석삼조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두 번 찾아왔는데 지난번에는 아예 근데 뭐야 저기 밑에 이제 지금 뜨려고 하는 녀석도 있네. 좀 늦은 여기 보니까 이 시간에 뜨는 이제 뜨는 풍선들도 있어요. 늦게 뜨는 풍선들도 있고 아침 일찍 뜨는 풍선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여기도 회사 따라서 업체 따라서 다 다른 일정이 스케줄이 다 다른 모양이에요. 어쨌든 떠 있는 시간은 한 시간 모르지. 그건 또 복불복이라 운에 따라서 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뜨는 풍선들도 저 너머에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쟤들까지 다 뜨고 나면 하늘을 가득 메우는 진짜 대장관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 지금만 해도 장관인데 아침 일출, 사실 일출 보려고 저거 띄우는 건데 지금 이제 뜨는 풍선들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수바수합니다. 벌써 올라가서 있었으면 저보다 더 일찍 일출을 하늘에서 봤을 텐데요. 그죠? 여기 이렇게 사람 많습니다. 저쪽 너머에도 풍선들이 지금 뜨는 녀석들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 있습니다. 일군의 한국인 무리들도 저쪽에 있는 거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또다시 이클립스. 이클립스. 인공 이클립스. Artificial Eclipse. 풍선이 태양을 먹었습니다. 풍선이 태양을 먹었습니다. 삭입니다. 삭. 다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클립스 끝나고. 일식. 인공 일식이었습니다. 잠시. 멋지다. 최근 들어 날씨가 맑고 좋아서 이런 장관이 매일매일 펼쳐졌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뜨는 풍선도 많고 또 수요도 어느 정도 다 그 소화가 되고 해서 어제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너그러우셨나 봅니다. 가격도 다운해 주고요. 내일 나도 저거 타고 하늘에서 일출을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야, 이쪽 방향은 이제 해를 받는 방향이라서 굉장히 또 다른 느낌?
해를 보면서 해를 등지고 있어서 훨씬 선명하게 햇살을 받은 풍선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